진짜 도움이 됐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티찜위기 생겨나기 직전에 예, 직전에 천현율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팟캐스트 같은 활동하고 있을 때부터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티찜위기 나오고 이야기 시리즈가 나왔을 때 지금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 시리즈에서 거의 모든 팟캐스트를 다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시리즈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한국에 2011년에 그 대학원 다니러 왔어요. 그래서 다니러 왔는데 어떤 랭귀지 캐스트라는 행사에 나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티티믹에 계신 분들 좀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피그닉에 갔어요. 예. 그래서 그 피그닉에서 이제 석진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시는데 거기서 뵈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석진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워싱턴 DC에서 살았을 때 제 상사였던 분하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디팀에게 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만나고 친해지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선현율 선생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쯤에 제가 그 한국어 팟캐스트 같은 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고 그래서 선현율 선생님이 하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같이 말할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걸 이제 듣고 그냥 같이 말하는 거를 상상해버렸어요. 그냥 없는데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있다고 상상해보고 막 말을 섞어보고 막 그냥 상상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어로 한국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은 좀 뿌듯한 게 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했을 때 티티믹이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티티믹 외에는 사실 별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뭐 없었어요. 그리고 막 고급 학습자라든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한국말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뭔가 그런 리소스가 자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는데 조금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빈틈을 채워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배워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아니면 터득한 어떤 방법들, 요령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재미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기 티티믹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더 빨리 배우실 것 같고 조만간 저를 초월해 버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약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